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따뜻한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약 600평이 넘는 넓은 부지에 건강한 황토 주택과 텃밭, 넓은 마당으로 구성된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튼튼한 목재로 기초를 세우고 황토 흙으로 건축하여 집안에 황토 흙내음으로 가득하며 아궁이 군불방도 마련되어 있어서 온몸을 뜨끈하게 지질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주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은 마을에서도 지대가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주택 앞쪽으로 약 500m 거리에 근접한 곳에 남해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서 거실과 안방, 작은 방 어디에서든지 남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축된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660평의 부지에 27평 면적의 황토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옆쪽과 앞쪽으로 넓은 마당과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는 감나무, 매실나무, 무화과나무, 배나무 등의 여러 유실수와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고 600평이 넘는 부지에 텃밭이나 그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땅이 아주 넓습니다. 해당 주택은 땅과 건물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80m 거리에 2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이동성도 좋은 편입니다. 깨끗하고 공기 좋으며 바다가 멋지게 전망되는 천혜의 자연 속 황토으로 지어진 건강한 해당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시면서 시골 생활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에 위치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500m 거리에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남해안의 진도 앞바다가 위치하며 약 20분 거리에 진도 군청과 진도 읍내가 약 20분 거리에 진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진도 대교 및 해상 케이블카 등의 우수형 국민 관광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 약 45분 거리에 진도항이 위치해 있는데요. 진도항에서 제주도까지 쾌속선으로 1시간 30분, 약 9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으로 제주와 진도를 오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과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해당 마을은 깨끗한 남해 바다를 접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죽재산 자락이 둥글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서는 언제든지 북쪽에 있는 산들로 산행을 다니실 수 있고 남쪽으로 있는 남해 바다로 바다 낚시를 가실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서 약 4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진도항에서는 제주도까지 최단거리 노선의 배가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형 쾌속선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이면 진도에서 제주도로 도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마을길은 포장도로로 잘 닦여 있으며 주택에서 약 100m 정도만 가시면 버스 정류장과 2차선 도로와 연결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토로 된 본체의 모습입니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앞쪽으로 가리는 것 없어 하루 종일 일조량 좋은 편입니다. 또한 주택의 부지는 659평으로
넓은 부지를 자랑합니다. 주택의 면적은 27평이며 주택 옆쪽으로 텃밭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텃밭에는 감나무, 매실나무, 무화과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와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텃밭으로 더 가꿀 수 있는 땅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석축과 콘크리트 담장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고 진입로가 넓게 오픈되어 있어서 트럭과 같은 큰 차량도 해당 주택 안쪽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지만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고군면 면 소재지에서 학교나 마트, 여러 가지 관공서 등의 시골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으로 소음이나 분진 발생, 송전탑, 분묘 등의 혐오시설 및 유해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남서쪽 약 600m 산 너머 거리에 우사로 추정되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해당 주택과 농장 사이에 야트막한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2179제곱미터로 659평이며 대지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전이 1519제곱미터 약 459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층이 75제곱미터 약 22평, 2층이 17제곱미터 약 5평으로 총 82제곱미터 27평의 면적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2개의 방, 주방, 2개의 화장실, 2층 거실, 다용도실, 창고로 이루어지며 외부에는 넓은 마당과 텃밭, 주차 부지가 위치합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2012년 2월 7일입니다. 수도는 상수도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군불 아궁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차량 진입 가능하며 승용차 기준 5대 이상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목은 대와 전,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평지, 방위는 해당 주택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말길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이며 이 진입로는 모두 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유실수가 식재된 곳이 전후로 현재 텃밭으로 활용 중입니다. 마을길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승용차뿐 아니라 트럭까지 해당 주택 바로 앞쪽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바닷가에서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남해안의 진도 앞바다를 파노라마 뷰로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660평가량의 넓은 부지가 주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텃밭뿐 아니라 이렇게 예쁜 정원도 가꾸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모습입니다. 주택의 내외부 모두 건강한 황토로 마감한 건강주택입니다. 주택은 거실을 기준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입부로 들어오시면 마당은 현재 자갈 포장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작은 정원 및 화단을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해당 주택 앞쪽 마당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당 주택의 외부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앞쪽과 옆쪽으로는 전혀 막힘이 없는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일조량 좋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입니다. 주택 뒤쪽 마당의 모습입니다. 뒤쪽으로는 다른 주택들이 위치해 있으며 경계로 예쁜 조경수들을 식재해 두셨습니다. 텃밭은 유실수 외에도 여러가지 먹거리들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가 아주 넓습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작물을 어렵지 않게 기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정원과 텃밭의 모습 좀 더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기본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지만 따뜻한 아궁이 군불방도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 아궁이입니다. 군불에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굴뚝도 두 개 설치해 두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실내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세 칸의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과 거실 사이에는 이중 미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높은 층고에 거실이 먼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건강하고 몸에 좋은 소나무로 주택의 기본 뼈대를 만든 후 다시 황토로 주택의 내외부를 마감하였습니다. 황토집이지만 층고가 높아서 본 면적보다 훨씬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벽은 황토로 마감하였으며 천정은 소나무 루바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 메인창으로는 앞쪽 넓은 들판과 바다가 조망됩니다. 그리고 메인창 앞쪽으로는 바다를 좀 더 잘 조망할 수 있는 마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넓은 통창이 인상적인 첫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그림과 같은 초록의 들판과 푸른 바다를 이 방에서는 남쪽과 동쪽으로 동시에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외부로는 다른 사람이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때나 곰팡이의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겸용 공간으로 주방은 하부장에 싱크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3구의 인덕션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황토 아궁이 곰불방입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두 개의 창이 나 있습니다. 두 개의 방과 거실의 메인 창으로 모두 앞쪽 바다를 전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의 모습입니다. 건령 10년 된 주택이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되는 동선 뒤쪽으로 가시면 다용도실 겸 외부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택생활 하시면서 여러가지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2층으로 된 황토 주택입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시면 2층 방도 위치합니다. 작은 테라스가 있는 2층 방의 모습입니다. 2층이지만 층고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작은 테라스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1층과 2층 3개의 방과 거실에서는 모두 앞쪽 바다를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어진 황토주택과 넓은 마당, 넓은 텃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